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을 하나 이제 받은 게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준비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중심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 구조나 시연화 같은 컴퓨터 공학적 지식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또 주셨고 제가 미대에 다니는지라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적고 조언을 구하기 애매해서 실례일 수 있지만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 질문 잘 주셨고요. 그 제가 언제나 저 답변할 때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한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두시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 이런 식의 길들은 이런 식의 조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걸 강조해서 이런 식으로 커리어 파스 전략을 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짜는구나. 왜냐면 이게 답이 굉장히 어떤 부위로 보면은 큰 결만 맞는다고 친다면, 디렉션만 맞는다고 친다면 사실 뭘 먼저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을 딱 보고서 한 지금 이틀 정도 이제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첫 번째는 그내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목표. 내가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쓸 것인가? 어느 쪽까지 끌어당길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그 어떤 기술들, 어떤 테크닉들 아니면 거기서 주는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 가져와서 내 시각 작업에 좀더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두 개가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달라요. 가령 첫 번째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겠죠, 데이터. 그래서 제가 계속 그전 비디오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시각화, 통계 이세 개는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세 개를 한 버킷에 넣고 가면 좋다. 특별히 지금 학생이시니까 호흡을 넓게 두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졸업을 하고 약간 사회 초년생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사회 일꾼이 됐을 때는 패러다임이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를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취직을 한대, 저렇게 된 사람들이 취직을 한대, 선배 중에 이렇게 됐대. 그거는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고, 물론 거기서 영감을 받죠. 거기서 모티베이션도 받고, 거기서 디렉션을 약간씩 수정할 수 있겠지만, 큰 호흡으로 가야 된다. 내가 30대 때, 여러분 20대 후반, 30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거의 다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 지금 초반이신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일단은 지금 시각 디자인 공부를 쭉 하시면서, 이제 해야 되는 관점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얘기로 다시 들어오면은, 첫 번째 그 예를 계속 말씀드리면은,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비주얼라이저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한다면, 조금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많이 돼요. 저도 회사에서 인터뷰 시각화,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로 이렇게 인터뷰를 봐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라이브러리를 쓰는 정도야. 가령 뭐 D3라든지 아니면 3JS라든지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수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으로 그 경쟁력 있게 연봉도 협상하고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일꾼으로 크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우 레벨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로우 레벨.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뭐 C 언어나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부도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치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바텀업 같은 예를 들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거야. 그래서 C, 뭐 C++, 이런 거부터 아주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래픽스 쪽도 공부하고, 지오메트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 주로 일러스트레이터 쓸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코딩이 지원이 돼요.
예, 자바스크립트가 지원이 될 거야. 제가 옛날에 하버드 GSD 있을 때 워크숍 할때 그때 애프터 이펙트나 그 어도비 제품들 가지고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좀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은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3라든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워낙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죠. 아니면 좀더 웹젤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3JS라든지 혹은 캔버스 혹은 프로세싱, 자바 프로세싱 이런 식으로 해서 로우 레벨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좀더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좀더 옵티마이제이션 할수 있을까?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탑다운으로 내려올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세요. 하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딱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로우 레벨로 점점 내려가는 거지. 밑으로. 예, 좀더 기계어에 가깝게. 메모리도 컨트롤하고 그 퍼포먼스도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긴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이게 테크트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전자의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예보다 후자. 내가 지금 디자이너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코딩의 힘을 가져와 가지고 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나의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고 싶다라는 어프로치라면 또 달라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일단은 하는 걸 잘해야겠죠. 지금 시각 디자인 가졌으니까 거기서 시각 디자인의 여러 가지 프린시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공부하고 항상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클릭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Computationally thinking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 때이 지오메트리를 내가 코딩으로 어떻게 짤 것인가? 벡터로 어떻게 라인을 그릴 것인가? 원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 특별히 그 일러스트레이터 하게 되면 뻔하죠. 뭐 점, 선, 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보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쉐입들이 합쳐가지고 뭐 불리언 오퍼레이션으로 어떤 쉐입들을 만든다던가 이렇게도 볼수 있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요즘 포스트 코비드 19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 CSV나 뭐 JSON 같은 걸로 불러와가지고 뭐 화면에 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리비얼링, 그러니까 드러나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끌어당겨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코딩을 조금씩 접목하다 보면은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하는 게 재밌어야 돼. 누가 시켜서 하거나 과제로 하거나 아, 남들 하니까 하는 거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냥 올라가다가 그 선상에서 절대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거기서 두터운 층을 형성할 뿐이야. 항상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재밌어야 돼. 그리고 그걸 하면은 그 하는 도중에 이미 내 머릿속에는 다음에 뭐 하지? 야, 이것도 하면 재밌겠다. 와, 이것도 돼? 장난 아닌데? 이런 식의 그 포지티브한 사이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후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래 것을 기반을 놓고 거기 위에서 테크놀로지, 특별히 코딩이라는 그 기술들을 갖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두 가지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혹은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 혹은 편집도 벡터가 있고 비트맵이 있죠. 이미지 쪽이 있고 각각의 그 플래그십,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툴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툴을 알아야 디자인을 하니까. 그건 하시면서 뭘 준비하냐면은 자바의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이제 그분이 개발하신 분이 이제 웹쪽 인바이런먼트로도 만든 게 있거든요. 스케치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자바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타이핑을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들은 좀 약간 타입도 알아야 되지. 자바 신택스도 알아야 되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로우 레벨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구현을 해야 돼요. 뭐 리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미니멈 컴플렉시티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가 그냥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해도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티베이션이 명확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풀리 내가 거기를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건데, 저는 이제 조언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바 프로세싱은 좀 시간을 갖고 공부해봐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고 있어요. HTML 캔버스. HTML 캔버스는 자바 프로세싱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림 그리는 방식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API들이. 그래서 HTML 캔버스 혹은 자바 프로세싱. 그리고 자바 프로세싱이 웹으로 돼 있는 게 아마 스케치라는 앱이 있을 거예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스케치가 아니라 P5JS네요. P5JS. P5 숫자 5 JS.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아마 많은 이그젬플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P5JS도 캔버스 위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API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튜토리얼이나 이그젬플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해봐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디자인하신 분들, 저도 많이 이제 티칭을 해봤는데, 이게 단숨에 되진 않고, 생각이, 머리, 뇌구조가 달라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 저도 디자인도 하고 코딩 두개 같이 해야 되면은 아예 날짜를 바꿔요. 홀수 날은 코딩하고, 짝수 날은 디자인하고, 아니면은 디자인을 먼저 끝내는 코딩만 하거나,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택스야. 문법,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존재하거든요.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우레벨 API를 공부한 거죠. 뭐 캔버스도 마찬가지고, 캔버스도 어쨌든 고유의 그 HTML5의 규격에 맞는 그 API를 갖고 있고, 요새 말하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가 미리 코드를 짜놓은 거야. 누군가가 코드를 짜놔서, 예를 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나 했을 때, 예를 들면 라이노라든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도 코딩이 지원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는 확실하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 어도비 분들이 다 지원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라인이라든지 어떤 명령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계 명령 체계들을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콜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 하나의 패키지 같은 게될수 있는 거죠. API를 익히고 문법을 익히는 거. API는 쉽게 얘기하면 단어라고 보면 좋겠다. 단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영어 문법 있죠.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법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단어도 알았어. 그럼 영어가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할 건지 알아야 되잖아. 나는 건축을 공부할 거야. 나는 뭐 이걸 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할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단어도 알고 있고 문법도 알고 있으면 이 기술들을 가지고 각각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문법과 API를 알았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오메트리를 좀잘 아셔야 돼요. 지오메트리. 사실 어렵진 않아요. 정말 중학교 레벨이거든요. 예를 들면 점이 어딨냐, 뭐 벡터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점이 어딨냐, 이 점이 어딨냐, 두개 연결하면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화면 스크린에 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왼손 좌표계 이러죠. 그래서 뭐 3D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CAD라든지 맥스, 마야, 스케치업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X, Y, Z도 되죠. 근데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리잖아요. 특히 HTML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웹페이지. 다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요 좌측 상단이 0,0이에요. 거기서부터 X축, Y축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5,5에다 점을 하나 찍고, 10,10에다 점을 찍고 연결하면 라인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바 차트도 그리고, 뭐 파이 차트도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니까. 아니면 지도 위에다가 뭔가를 뿌리기도 하고. 어쨌든 다 포인트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은 라인도, 폴리라인도, 뭐 메쉬도 다 거기서 드라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 이렇게 추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문법도 알았어. 단어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도 어느 정도 알아. 왜냐면 지오메트리 화면에 뭔가를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데이터를 내가 알아야지 뭐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정말 테크니컬리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얘를 뽀개고, 다시, 그러니까
어셈블하고 디스어셈블 하는 거죠. 뽀개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이걸 화면에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 아웃풋을 가지고 뭔가 프로세싱을 해서 다시 또이 데이터에 넣는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또 프로세스해서 이걸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런 이코시스템 환경 체계를 늘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볼수 있죠.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면은 아마 이제 더 많이 실력이 올라가는 상태여서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이제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완전 비주얼라이저 스페셜리스트로 완전 컴퓨터 사이언스 어프로치를 하겠다.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프로치를 하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갖고 있는 그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내 전공이거든요. 전공 지식. 그 지식 위에서 내가 이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다. 사실 이 후자가 요즘은 더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 전자에서 못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전문가들,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스 쪽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이 디자이너에서,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많이,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있어요. 예. 믿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는 일단 친구는 태생부터 달라. 왜냐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그러려면 진짜 몇년 동안 파고 들어가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체질이랑 또 맞아야 되거든요. 어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그러하고 후자 내 갖고 있는 전공 지식 그 전공 지식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들을 마치 사전 보듯이 테이크 해가지고 내 거에 녹일 거냐 이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린시플들 있죠. 그러니까 프린시플이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돼. 그 이제 어떤 강론들 어떤 한뭐 비주얼 랭귀지 같은 것들 이제 보여주고 할때뭐 타이포그라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 중에서도 101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내가 익숙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아직 학생이니까 그런 것들 공부하면서 거기서 그 작업을 할때 항상 컴퓨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그릴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디컴포즈 하지? 그럼 이것들 디컴포즈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시퀀스로 어떤 명령 체계 순서대로 얘네들을 내가 쿠킹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졸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어떻게 됐대, 어떤 잡이 뜬대, 이렇게 따라가면 100% 망해요, 진짜.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왜냐, 거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고 그냥 이거 하면 된대 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비디오를 통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서 내 유니크니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만 할수 있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된다. 학생 때니까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고 또 혹은 시드니, 런던 쭉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났는데 10중 1, 2밖에 그걸 찾지 못했어. 10중 1, 2. 그 10중 5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그냥 여기 학위, 디그리 받으러 왔고 여기 그냥 좋은 회사니까 들어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랑 그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것만 찾잖아요? 저 보세요. 저도 춤추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제 별명이 가문의 불명이었어요. 머리 노랗게 하고 막 춤추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모들이, 야, 너는 대학 갔는데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미래를 계획하지 않겠니?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아, 이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판단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얘기하면 좀 긴데. 어쨌든 이 깨달음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걸 언제 거치느냐가 중요해요. 빨리 거칠수록 좋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거치잖아요? 생각만 있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지켜야 되는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30살 되기 전에 무조건 해외로 나온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전투력이 높았어도 그런 스트레스가 당하면 저도 아마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던지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거 한국에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큰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큰 호흡으로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때 지금 이 친구 나이가 20, 뭐 20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한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공부를 하세요. 예. 저도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 제 친구들 다 직장 잡고 막 이럴 때 저는 혼자 고시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야, 너는 아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게 뭐 지금 네 삶이 나아지냐? 넌 여전히 고시원에서 그렇게 지금 거의 막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물론 그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 말들이. 근데 저는 그 친구들처럼 일반적으로 살았다고 친다면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결혼하고 거기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하다 보면 할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던진 거죠, 카드를. 내가 여기서 5년 딱 해서 난 그걸 바꾸리라. 해갖고서 그게 안 돼서 막 미뤄지고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 좀더 주시고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정리해가지고 NJ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그 NJ 스토리로.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라. 아마도 10년 뒤엔요. 10년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혹은 뭐 머신러닝 이쪽이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그 과거를 보면 다 나와요. 왜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 어디서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다 과거의 기인에서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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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포장이 약간씩 바뀌죠. 왜?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도 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냐? 라는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요약이 더 길어지네. 어쨌든, 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플랫폼에 스크립팅이 지원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쪽을 조금씩 API를 공부하고, API는 그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 클릭, 클릭 하잖아요. 그게 사실 다 API를 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I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스크립팅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죠, 사실은. 그런 걸좀 명시를 해두고 공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공부를 해라. 첫 번째는 프로세싱, 자바 프로세싱.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바 프로세싱을 공부하면 타입도 공부되고 그다음에 예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로우 레벨로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P5JS, 자바 프로세싱을 웹 버전으로 포팅한 게 P5JS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5JS라든지 프로세싱을 같이 공부해라. 아니면 캔버스를 공부하든지. 캔버스는 진짜 HTML 그 로우 레벨 화면에 여러분들 그 요즘 다 브라우저로 돌리니까 그웹 브라우저에 있는 그 API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좀더 거기서 좀더 진도가 나간다. 실력이 좀 된다 하면 뭐 3JS. 난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뭐 OpenGL이나 WebGL까지 공부를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뭐 쉐이더까지 하게 되면 뭐 이제 테크트리로는 다 거의 다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경험인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라이브러리를 좀 쓰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D3. D3라고 D하고 숫자 3이에요. .js라고 쳐보시면은 뭐 데이터 드리븐 도큐멘츠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써요. 예, 전문가 아닌 분들이 특히 많이 쓰죠. 왜냐면 편하니까. 예, 여러 가지 예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까지만 계속 오다 보면 아마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고 더 많은 확신과 아,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요. 예, 개런티 해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나온다. 그래서 일단 큰 지도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선배로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학생이라고 하니까 되게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열정.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특별히 자료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그 코딩을 짜고 알고리즘을 짤때 사실 자료 구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존에는 자료 구조를 잘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탐색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맞는 새로운 자료 구조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계속 강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프 같은 경우가 그 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자료 구조를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아니면 뭐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 P5JS라든지 캔버스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필요한 어떤 리스트, 어레이, 뭐 딕셔너리, 뭐 해시태그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해도 괜찮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언어가 정해졌다고 친다면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자바면 자바, 뭐 언어가 정해졌다고 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서치를 하시면 되게 많은 자료가 나오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계별로 결국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컴퓨터 공학적 지식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료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뭐부터 시작할 거냐? 어떻게 하지 내가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끊임없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냐. 이거 어떤 순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어떤 걸 타겟팅으로 공부할 거냐. 그래서 그냥 만들지 마시고 내 학교 과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포트폴리오 작업 같은 거할때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리비짓 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딩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좀 재밌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역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뭐 약간 이렇게 좀 IT 선진국들 한국도 IT 선진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이런 거 빼면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제조업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고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거든요. 인재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아요. 한국의 인재들은 어마어마하죠. 거의 탑 클래스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단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컨벤셔널한 그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준비해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디자인 이런 쪽을 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견지명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도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예, 언제든지 뭐 질문 있으면 주시고, 같이 서로 지식을 나누는, 경험을 나누는 선후배의 차원으로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동네 형처럼, 오빠처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뭐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건 남도 궁금해요, 분명히. 예,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딱 와서 볼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제가 원하는 그 NJ 채널의 초기 그림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도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뭐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좀더 기쁘게 같이 주시는 분도 그렇고 만드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들은 또 메일 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대로 제 경험에 맞추어가지고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의 스페셜리스트, 10명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치면 10개의 다른 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디렉션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취해가지고 한번 나만의 어떤 그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나귀 앞에 당근을 다는 거야. 예. 어느 방향으로 달아야지 나는 그냥 못 따먹을 걸 알지. 하지만 당근이 있으니까 당근을 먹으려고 계속 걸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스스로를 속여야 돼요. 예. 스스로를 잘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거든. 내가 어디 잘 속고 어디에 모티베이션이 되는지.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한줄 요약을 하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게 뭔지를 찾아봐라. 그것만 찾으면 끝이에요, 사실. 뜯어 말려도 해, 정말로.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